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신명기 33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는 말을 하면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수른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도우고 그분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소가 된다는 의미는 그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팔 아래에 그들이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여수른이라고 표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대적들을 내어 쫓으시고 보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할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분이 나의 주고 내가 그분의 것이라면 내가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바로 이 여수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 앞에서 다그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지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그
그 산성에 거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걸 말하거든요.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이 말이 곧 그분의 요새 안에 거하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법적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법적 관계가 우리는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졌어요. 십자가의 도로.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것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피로 사함을 얻고 거듭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처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소속이 분명하게 바뀌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하는 것이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라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거할 거처요. 바로 그 하늘 나라가 내가 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으로 표현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실제로 어디에 사는 자냐? 천국에 사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육으로는 이 땅에 가진 한계가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자이나 그러나 나의 영혼만큼은 하늘에 거한 자요 하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들인 것을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를 입어서 거하는 사람은 신명기 33장 29절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딱 선택됐어요. 딱 부르심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주는 그들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칼이라는 표현을 해요. 대적해서 대신 다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이 더욱더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산 사람은 얼마 살 날이 많지 않지만 많이 살아야 될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광의 칼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져서 그 어떤 원수 대적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나를 막아주시는 나를 돕는 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말한 29절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대적을 다 물리치시니까 나의 대적이 되어졌던 모든 자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청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아무리 높다고 올라간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내 발 아래 밝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도 보이지 않냐는 영들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불에 태운다고 그 다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십자가의 말씀에 도에 확실하게 붙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진액을 빨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생명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건 먹은 게 되어져요.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먹는다는 의미는 먹고 소화가 되어야 먹은 게 되어지죠. 먹고 체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어야 그게 내가 온전히 생명으로 받아 먹은 게 되어지거든요. 그 말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이 꼭 거해야만 하느냐? 바로 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잘 아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한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리시는 단 한 분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존귀하신 주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생기기도 전부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그 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이 땅에 오기 전에 말씀이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때 우리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우리를 육체의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우리를 흙으로 갔다가 육체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육체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를 가진 육체의 사람으로만 남아있고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생명의 사람은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지음을 받되 육체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우리는 우리 육체는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젊음을 가졌어도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한 번은 죽고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왜 앞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는 걸 말하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걸 가르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언젠간 죽고 언젠간 끝이 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살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다가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내 초점이 이 땅에 있다면 육체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그 성 안에 거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또한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 인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 4절에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느냐. 주의 목전에서 이 인생, 이 육체가 사는 이 삶은 천년이라고 하여도 주님이 볼 때는 한 순간에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는 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말씀. 길게 우리 인생은 산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냥 훅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어제가 되어버린 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식물을 먹고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필경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저주의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흙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정말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그거를 한순간에 지나가게 하면 그냥 지나간 어제같이 되어져요. 젊은 분들 인생에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 세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산 저 같은 사람 이제 얼마 살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 앞에는 어제 같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지나갔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그냥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었고 뭔가 좋았고 행복했던 것도 지나간 다 옛 이야기가 되었어요. 다만 점점 더 흙으로 돌아갈 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젊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삶을 살 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우리가 아십니까? 모르죠.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이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 인생은
천년이라는 인생일지라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의 한순간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밤을 깨어서 막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힘든 한 순간, 우리가 밤을 새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입장을 생각해 봐요. 성을 지키느라고 했어도 그 지키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힘든 순간에 밤의 한 순간인 거죠. 근데 아침이 오면 그것은 기억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취해가실지 그 치와 때는 우리가 몰라요. 젊다고 시간이 많이 남았고 늙었다고 짧게 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을 살다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장수를 하게 해주신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장수, 생명에 긴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사느냐? 기쁨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길을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날이 길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하는 일이 헛수고요. 고난과 고통뿐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도록 주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한낱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 힘들게 간다 하더라도 인생의 한 밤의 어떤 정점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들어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침은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아침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아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아침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할 때 그것이 나에게 심판의 날이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날이겠느냐 이것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인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느냐.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축복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무엇을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영광의 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해서 살려고 노력하겠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죄인일 뿐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보면 볼수록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굴면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기 질투라면 그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신랄하고 정죄해도 그것이 내가 하는 똑같은 짓이에요. 인생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땐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는 은밀하게 지어도,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 놓아도 하나님 앞에는 빛 가운데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저 폐부 깊숙한 곳에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는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에 나만 알고 있고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은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그분 앞에 놓아놨어요. 그분 앞에 훤히 보이게 다 펼쳐 놓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시니까, 우리를 조성하신 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 시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게 살고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슉 한순간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고 안개 같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심판의 때가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심판의 때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살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옆에 그냥 곁다리로 다리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각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11절 말씀에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나이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를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지옥 갔다 오신 분이 지옥을 갔다 오니까 이렇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 지옥이 이렇다, 심판 후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이 두려운 날이요, 영원한 두려움이요, 영원한 고통의 날이라는 것만 알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서 주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때를 준비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릅니다. 또 내가 이 세상을 언제 마감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게을러서도 안 되고 잠을 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많이 어둡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반신반의 할 수 없어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오늘 잘 믿어 내일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신앙이 내일까지 잘 갈 수 있다는 보장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름난 분들 타락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는 말씀. 정말 성령 안에서 뜨겁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있지만 그러나 내일 일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세월을 아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말씀은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돌아오라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주여 돌아오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주님을 주로 섬기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서 이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제 내가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주님만의 섬기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14절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돌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정말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죠. 지제는 내가 예수님만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다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주로만 섬기고 사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했고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화를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살겠사오니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나의 안식이요 평강의 왕이시니 그 안에서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 나타내시고 주님의 손이 모든 만물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는 자 가운데 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주님을 주로 섬기고 그 말씀을 생각해 내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다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내 앞에서 종에게 그것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고 내 가정에 나타나고 내 자녀에게 나타나서 자자손손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길래 주께서 경고하게 하시겠냐 이거죠. 어떤 일? 육체에 열심히 사는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주의 공력이 나타날 때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 때에 정말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내 믿음의 집을 어디다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과 내 열심에 심으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에 심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목사 따라가다가 목사가 잘못 가르쳤으면 어떡할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주의 종도 행하는가 분별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참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우리의 선구자예요. 믿음에 앞서가신 분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교훈으로 삼죠. 이스라엘 통해서도 교훈으로 삼고 내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즐겁고 기쁜 복된 삶을 살고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반석, 기초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다라고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교회의 모퉁이 뼈이 되어주셨어요. 나도 십자가에 죽고 죄에 속한 죄성을 가졌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자가 되어져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때 주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육체는 지나가는 헛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 주님만을 대주로 섬기고 내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열심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나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면서 늘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예수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 육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영혼은 하늘에 앉힌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 주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은혜도 다릅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된 대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사는 자. 나에게 주인이 되었던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십자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그와 같은 나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며 참으로 주님 우리 인생이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년이 어제와 같이 지나가는 정말 그 이 땅의 인생은 그냥 한낮 밤의 한 정점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와 바람과 같이 길게 느끼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지나가는 바람이요 안개요 꽃이 피었다가 한순간에 지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인생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인생은 이와 같이 한낮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듯이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깨어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알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에게 줄 것 같으나 아무리 우리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주로 섬기면서 모든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세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께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 주 안에 거하는 자로 복되고 기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이요 또 하늘의 의요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주님 이제까지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돌이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도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계획도 믿음 안에서 세우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보를 행하며 주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젊음의 때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기울어지는 인생이든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에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 주님 앞에 다 들려 올라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가 손으로 한 수고가 다 경과해서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에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고 다 견고하게 세워지고 남아있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수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날이 복되고 복된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자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참으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늘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모든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호받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모든 행복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